조기 약막 파수는 네네. 치료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기 약막 파수랑 조기 진통이랑 크게 다르진 않는데 결국은 이제 34주 전까지는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막아주는 거. 대개는 양수가 터지면 금방 진통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양수가 터졌는데 진통이 생기면 그러면 그 진통을 예방 이제 막아주도록 자궁 수축 억제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양수가 터진 거는 또 외부 환경이랑 연결이 되고 감염 때문에 터졌다는 얘기도 있지만 터지면 또 감염의 위험성이 생기잖아요. 항생제 치료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항생제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 그냥 의문이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안 쓸 수 없죠. 그래서 항생제를 사용을 하게 되고 어떤 걸 쓰느냐는 또 병원마다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기 진통이 있어도 일단 항생제를 그냥 깔고 갈 때도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도 조기 약막 파수에서 항생제 쓰고 이런 건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연구가 잘 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맞아요. 저희 네, 개인적인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맞아. 저희 교실에서 그렇죠. 교과서보다는 좀 교실에서 해왔던 방식을 좀 더 믿고 따르는 것 같아요. 실내 결과가 딱 이렇게 해서 교과서에 맞아 실려야 돼요. 한국인 이름 하나 실리 결과물들이 되게 좋으니까 맞아요. 네, 실제로 양수가 만약에 네. 빠졌어요. 진통이 안 걸리면 그럼 계속 줄줄줄 끌면 될 것 같은데 네. 양수가 없는 것 자체가 아기한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일단은 끌면 되는 건 맞긴 한데 양수가 혹시라도 되게 이른 주수에 빠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아기가 폐가 성숙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양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폐성숙이 조금 잘 안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양수가 없으면 자궁이 이렇게 확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아기가 딱 끼죠. 아주 좀 이른 주수에 그런 경우에는 아기가 뼈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변형 이런 게 좀 생길 수 있어요. 맞아요. 양수가 아기 오줌이잖아요. 맞아요. 아기가 먹고 싸고 먹고 싸고 하는데 이게 먹을 게 없으니까 문제는 맞아요. 소변을 또 많이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그리고 문제는 양막 파수가 되면 밑으로 줄줄 새니까 그쵸. 만들어도 새고 만들어도 새고 이런 문제들이 맞아요. 계속 앞순환이 속에 물 붓는 맞아요 맞아요 이른 주수에 이게 빨리 양막 파수에 양수가 적으면 애가 결국엔 폐성숙이 안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른 주수면은 하기가 정말 안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래도 진짜 생명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알 수 없어. 그 아기가 또 엄청 무조건 교과서처럼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늦게 터진 것보다는 안 좋죠. 근데 또 엄청 막 절망하고 맞아. 유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할 만큼은 아닌 거 되지도 않고 맞아요. 사실 법적으로 또 나왔을 때 소아과 선생님 진짜 정성을 너무 다해서 잘 봐주시니까 안정환 선생님 아기들은 알 수 없어. 정말 알 수가 없다가 답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예우가 안 좋을 것 같은데도 너무 맞아요. 애가 잘 버티고 잘 되는 경우들 있기 때문에 진짜 나아봐야 안다는 게 뭐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상과 의사들이 더 포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얘가 어찌 될지 모르는데 맞아. 조금만 더 맞아요. 하는 것 같아요. 양수가 좀 조기에 터졌을 때 또 하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액티브하게 그 헤르페스 병변이 있는 경우 그럴 때는 나아버리는 게 훨씬 더 예우가 좋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헤르페스는 사실 애기들한테 되게 치명적일 수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액티브하게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은 애기한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나와서 애기가 생기는 합병증보다 이게 더 무섭다. 그래서 그냥 분만을 조금 더 권유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애기가 거꾸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양수가 이제 터져 버리면. 그 사이로 탯줄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지금 심쿵했어 지금 약간. 네. 아, 무섭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좀 생각하고 그다음에 좀 잘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대 탈출은 진짜 생각만 해도 심장이 내려앉네. 진짜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진짜. 네. 양수가 결국에 터지면은 이제 아기를 감염으로부터 막아줄 배리어가 깨진 그쵸, 거잖아요. 네. 꼭 낳아야 된다는 사인이 있나요? 그렇죠. 꼭 낳아야 되는 거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고름집 안에 아기가 있는 것 같은 아기의 환경이 너무 아기가 있는 그 공간의 환경이 너무 안 좋을 때 이때는 반드시 이제 분만을 하는 게 좋거든요. 클리니컬 코리오암니오나이티스. 그래서 임상적 육모양막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는 반드시 주스에 상관없이 상과적 응급으로 해서 분만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는 엄마도 죽을 수 있잖아요. 엄마도 네, 그, 셉시스가 와서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폐혈증. 맞아요. 폐혈증이라는 거 올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때 어떤 증상이 보통 나타나나요? 가장 특징적인 걸 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산모가 양수가 터졌는데 열이 39도 이상으로 난다. 이러면은 진짜 거의 육모양막염으로 보고 분만을 하라고 하고 혈액검사, 심장박동수 이런
이런 걸 또 체크를 해보게 되죠. 이게 균이 들어와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균이 아기한테 쉽게 침투를 해서 뇌출혈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장기살을 일으킨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 아기한테서 폐혈증 아니면 아기의 뇌 조직에 또 영향을 미쳐서 아기가 발자 같은 걸 한다든지 그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거는 좀 응급으로 상황으로 생각을 해서 분만을 해야 돼.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빠지는 것보다 내가 더 빠른 속도로 네. 이렇게 양수를 넣어주면 왠지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양수 넣어보셨죠? 네. 양수 넣었는데 빠르게 넣을 수 있어요? 없죠. 없어요. 네, 빠르게 넣을 수도 없고 사실 그게 별로 효과가 없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해서 양수 주입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 교과서에 이번에 다시 보니까 아예 그것도 없어진 것 같아요. 좀 세더라도 넣어준 게 효과가 있으면 맞아요. 왜냐면 애 폐라도 좀 이렇게 세는 건 세는 건데 폐라도 맞아요.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맞아요. 옛날부터 별로 효과 없다 이래가지고 맞아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안 했었잖아요. 바늘을 찔러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양수가 없는 공간에 바늘을 넣기가 다가 괜히 모탈간 찌렸는지 아니면 바깥 세균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굳이 또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니니까 그러면 주기적으로 해야 되니까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밭 그거 이외에 우리가 양말 풍선 같은 거잖아요. 네, 터져서 나온 팥은 터진 거니까 그쵸. 그 부분을 꼬매거나 그 나오는 부분을 막는 건 어떻게 그러니까 아니 자궁 경부 그쪽에다가 우리 수술할 때 쓰는 패치나 글루 같은 거 그 선생님 같은 분이 누군가가 이미 연구를 하셨는데 아직은 그냥 우리 파크랜드 하스피털에서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아직까지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언젠가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맞아요. 막 하다 보면 결국에는 뭔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언젠가 이런 게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슉 해서 갑자기 슉 해서 맞아, 맞아. 양막을 싸주는 이런 풍선 같은 게 갑자기 맞아, 맞아. 확 싸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사니 위험 이렇게나 많고 관리할 것도 많고 손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뭐 우리가 조기 진통이나 조기 양막 파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돼 있고 그나마 금연? 금연이나 아니면 이제 뭐 치주 질환이 있는 거 미리 치료하는 거 요 정도 정말 아주 그냥 극소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원인을 모르니까 잘 맞아요. 정확하지 네. 않은. 근데 만약에 이전에 내가 조사를 한 적이 있다. 뭐 자궁 경부가 짧았든 조기 진통을 했든 조산을 한 적이 있다. 이런 산모들이 아까 위험도가 확 뛴다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런 산모들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최대한 다음 임신에서는 조산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 연구가 됐고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얘기하는 게 하나는 수술이죠. 묶어주는 수술. 또 하나는 이제 약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묶어주는 거 우리가 흔히 맥수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궁 입구가 열려있거나 이전에 조산을 했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적응증이 되는 한 이제 묶는 수술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적응증으로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 번 조산했던 경우 그때 아예 되게 초기에 묶어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전에 조산을 했었고 초음파로 봤더니 짧아졌다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이제 묶어줄 수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냥 어느 날 딱 봤는데 열려있다. 그러면 이제 묶어줄 수가 있는데 대개는 뭐 24주 이전일 때 그럴 때 묶어줘라 라고 되어있죠. 예방적인 네. 시로드카 같이 이제 이런 네. 봉축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적으로 할 때는 몇 주쯤에 하나요? 또 그러니까 유산의 위험성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2-3분기에 들어서기 전 12에서 14주 그 사이에 시행을 하게 되고 생각보다는 되게 간단하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아니 하시는 분은 간단하지만 본인 네. 저는 늘 후달렸는데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네. 무섭긴 해요. 왜냐 조금 그 아이디어 자체가 맞아요. 네. 맞아요. 무조건 조산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절대 아니다. 맞아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진통 없이 열렸던 여러 번 반복적으로 중기 유산이 있었을 때 임상적으로는 또 유연하게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르다는 거 이게 맥수술, 봉축술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합병증도 모든 수술, 시술에는 합병증이 있을 수는 있는 거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것도 고려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상과 선생님들도 되게 극단이잖아요. 맞아요. 진짜 싫어하는 사람, 진짜 좋아하시는 분하고 맞아요.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진짜 학회에서 많이 논의하는 주제 중에 하나이기 맞아요. 때문에 답은 없는 거 맞아요. 그걸 맞아요. 여기서 한번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쌍태아
태아에 있어서도 이거는 참 네. 얘기가 많기 때문에 쌍태아는 진짜 임상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좀 잘 해보시고 그래도 그냥 교과서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쌍태아에서는 잘 모르겠다 되어 잘 있고 모르겠다. 아주 그냥 극한의 케이스에 있어서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다 정도로 나와 있는데 결국 선생님이 판단해 주실 거예요. 쌍태아 많이 하시는 우리 또 좋아하는 교수님 말씀으로는 그때 초음파 학회에서 딱 누가 물으니까 바로 답을 하시더라고요. 연구 결과는 조금 아직 이견이 있고 논쟁이 아직 되고 있지만 어찌됐건 묶어주고 나면 엄마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맞아. 나는 그걸 더 중요시 생각한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 데이터 가지고 이제 발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논문 같은 것도 하고 계시니까 빨리 그런 게 좀 전 세계적으로. 맞아. 실제로 요즘에는 뭐 초음파로 봤을 때 이전에 조산에 병력이 없다라고 했는데 자궁경부 길이가 짧아져 있으면 좀 이 프로게스테론 제제를 주사 이전 병력이 있으면 주사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질정제 이렇게 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자궁경부 길이 둘째 때 짧아가지고 아, 네, 맞아요. 저 쓸까 말까 되게 망설였잖아요. 네. 근데 처방전만 받고 그 다음에 선생님 다시 봐주셨는데 언니 똑같다. 그냥 언니는 자궁경부가 짧은 여자인 것 같아서 저는 안 쓰긴 했거든요. 아니, 첫째 때도 짧았고 조사는 안 했어. 조사는 안 하고 더 짧아지진 않고 그래서 쓰지 말라고 겁나 불안했다고. 근데 그런 불안한 마음을 좀 뭐랄까 그러기 위해서도 쓰기도 맞아요. 할 것 같아요. 조사는 이렇게 선생님하고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서 또 네. 느끼는 게 진짜 어렵고 맞아요. 네, 정말 어렵고 밝힐 게 또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밝히기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신의 영역 같은 맞아요. 신의 영역에 우리가 도전하는 상과는 진짜 대부분의 신의 영역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의사들이 개입해서 조금 그냥 도와주는 맞아요. 역할? 네, 상과뿐만 아니라 의료가 그런 거 맞아요. 맞아요. 부인과도 암도 치료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역시 삼신할매는 존재한다. 이런 느낌? 맞아요. 우리는 조금 도와준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이제 조산을 겪고 계시거나 이게 조기 진통 때문에 입원을 해 계시거나 아니면 네. 조산을 하실까봐 걱정하고 계신 우리 주민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조산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병력도 없고 지금 그냥 첫 번째 임신이다 그러면 무조건 내가 조산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거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이 그냥 일상생활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배가 자주 뭉친다거나 아니면 뭐 밑으로 분비물이 좀 많이 나온다든지 이럴 때는 걱정을 집에서 하지 마시고 병원 방문해서 확인을 받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조산기 때문에 입원을 해서 작은 수치 억제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냥 너무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맞아. 지금 배 안에서 아이를 하루하루 키워나가고 계신 거니까 우울해하지 마시고 그냥 뭐랄까 조금 더 기분 전환을 하실 일 같은 거, 좋은 생각, 그다음에 좋은 책 이런 것들을 좀 접해서 지금의 상황을 최대한 좀 좋게 극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들 우울해하시는데 맞아요. 저는 가벼운 산책 이 정도는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남편분이랑 같이 뭐 작은 이벤트 이런 것도 두 분이서 그냥 병원에서 하실 수 있다면 최대한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조산 병력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래요. 다음 임신에서 조산의 위험성이 높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의학이 계속 발전되고 많은 예방 방법들도 있기는 하니까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최대한 조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옛날에 회진도 오실 때 28주가 딱 되는 그 산모에게 그 교수님께서 다 컸어 라고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다 컸다 고생했다는 그 말씀 해주신 거고 이제는 하루하루 더 키워가면 된다 늙었나 봐 자꾸 그때 또 이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맞아 정말 요만한 피덩이 같은 애기들도 잘 애기들이 잘 버텨내고 잘 치료되고 그렇거든요.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잘 애기들이 잘 이겨낼 수 있으니까 응원해주고 같이 이겨내면 될 것 같아요. 이상하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맞아요. 주변에 물어보지 말고 맘카페 검색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의사랑 같이 해결하셔야 돼요. 이게 제 걱정이에요. 맘카페 검색해서 내가 무슨 증상이 있는데 검색했더니 그럴 수 있다. 좀 이렇게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진 않은데 있긴 하거든요. 있어. 불확실하면 방문하는 게 가장 좋아요. 맞아요. 댓글로 남기셔도 저희도 답을 드리진 맞아요. 않아요. 상황을
모르겠네. 몰라, 몰라. 뭐 오늘 저희가 중간중간에 저희 경험담 얘기도 하고 뭐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뭐 조산이라는 거는 뭐 누가 겪어도 정말 힘든 거고 맞아. 저희도 의사로서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들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조산이라는 거는 그 누구에게도 행복하지 않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하고 치료 방법을 또 찾아 나가면 그래도 최대한 끌어서 우리 아기한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워낙 우리나라 소아과 선생님들이나 산과 선생님들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저희 영상 참고하셔서 너무 과도한 걱정은 하지 않되 부디 도움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조사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맞아요. 유산과 조사는 맞아요. 산모의 잘못은 전혀 없고 임신에서 생기는 합병증 중에 산모의 잘못은 없는 없지. 것 같아요. 아니 애 낳는 것만 해도 애국하시는 거라니까 지금 이런 맞아요. 상황에서 내가 애를 낳겠다라고 결심한 것만 해도 정말 박수 받아 마땅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와! 나 그거 나 그거 할래. 양수 주입술. 양수 넣어주면 안 되냐고. 나 그거 물어볼래. 양막 꼬매는 거. 그래 네가 그거 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다른 거 다 먼저 하고 싶어서. 양수가 없었을 때 애기들 아 문제 되는 거. 그래. 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나 양수 주입 얘기 이제 하셔도 됩니다.